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서 반바지 8가지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이 시리즈 우리 당당이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여름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반바지다. 꼭 반바지로 이 영상 만들어달라 요청하는 당당이들이 엄청 많았어서 이번에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반바지 8가지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이어서 그런지 쇼핑몰들에서 반바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있는 제품들 긁어 모아가지고 총 8가지로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전에 제 인스타그램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반바지 입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글을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남겨주신 고민이 걸을 때마다 바지 밑단이 말려 들어간다, 그리고 Y존 부각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된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앉는 모습, 걷는 모습 뿐만 아니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걷고 뛰고 하면서 바지 밑단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클립을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체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체형이 유달리 Y존 부각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지들 입을 때 대부분 Y존 부각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입었을 때 Y존 부각이 심한 바지는 다른 분들이 입으셨을 땐 좀 보통 정도? 제가 입었을 때 Y존 부각이 좀 덜하다 싶은 옷들은 다른 분들이 입으셨을 때 Y존 부각이 좀 덜 되게 최대한 안 되는 그런 바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Y존 부각이 심한 편이라는 거 꼭 인지하신 후에 영상 시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연베이지 컬러의 코튼 팬츠 제품입니다. 기장은 짧은 느낌이 드는 정도였고 허리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살짝의 밴딩이 있어서 착용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허벅지 둘레가 작은 편이었지만 밑단에 트임이 있어서 착용하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미디가 짧고 힙 둘레가 타이트하게 느껴졌는지 Y존 부각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에서 봤을 때 핏은 A라인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타이트한 정도였고 뱃살 부각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걸을 때 Y존 부각이 덜 하다고 느껴졌어요. 앉아있을 땐 큰 특이점 없이 제 뱃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바지를 입고 일정 시간 걷고 뛰고 나서는 크게 말려 올라감 없이 허벅지 안쪽에만 살짝 말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지 컬러의 핀더 코튼 팬츠를 들고 왔는데요. 기장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정도라서 좋았고 허리가 완전 편안한 밴딩이라 착용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한테 살짝 넉넉하게 착용이 돼서 한 사이즈 작게 입었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핀턱이 잡히다 보니까 동작을 할 때 Y존이 드러나기도 하고 소재가 접히는 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뱃살 부각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뒷모습도 큰 무리 없이 힙이랑 허벅지에 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걸을 때도 핀턱 때문에 살짝 들뜨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앉았을 때도 핀턱이 뱃살처럼 안 예쁘게 접히면서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바지는 편한 건 최고였는데 이 핀턱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바지를 입고 걷고 뛰고 나서는 안쪽 부분이 살짝 말려 들어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트한 핏의 화이트 컬러 면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단독으로 입는 것도 좋지만 짧은 원피스 입었을 때 안에 속바지처럼 입어줄 용도로 입어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판이 정말 좋고 편해서 착용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화이트 컬러지만 소재가 살짝 똠똠해서 미침은 그렇게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스판 때문인지 뱃살을 전혀 잡아주지 못해서 앞에서 봤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도 뱃살 부각이 있는 편이었어요. 타이트한 편이라서 뒤에서 봤을 때 허벅지 라인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는 생각보다 Y존 부각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앉았을 땐 스판 때문에 편하긴 했으나 뱃살은 잘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이 바지를 착용하고 걷고 뛰고 나서는 바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쫀쫀한 면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편안한 건 정말 좋았으나 이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는 4.5부 기장의 베이지 컬러 면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바스락바스락하는 면 소재이기도 하고 핀턱이 잡혀있어서 행동할 때 Y존을 따라 주름이 지기도 하면서 들뜸이 있더라고요. 이 점이 아쉽게 느껴졌고 뒷밴딩이 있어서 굉장히 편했는데 사이즈가 저한테도 넉넉하게 느껴져서 저보다 사이즈 작으신 분들께는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허벅지가 넉넉해서 그런 건지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벅지 부분이 조금 접히는 느낌? 찝히는 느낌이 들었고 옆에서 봤을 때 뱃살 부각은 없었는데 허벅지 핀턱 부분이 예쁘게 자리 잡히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봤을 때 밴딩 때문인지 들뜸이 있었고 걸을 때도 이 핀턱 부분 때문에 소재가 접히는데 이게 예쁘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앉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핀턱이 접히면서 뱃살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쁘게 자리 잡히지 않더라고요. 바지를 입고 걷고 뛰고 난 후에는 말려 올라간 느낌은 없었는데 가랑이 사이에 살짝 소재가 낀 느낌? 살짝 찝힌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연청 컬러의 기본 청 반바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살짝 짧다고 느껴지는 기장이기도 하고 허리에 밴딩이 없이 나와서 착용감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허벅지랑 힙 부분이 살짝 타이트하기도 하고 컬러감도 밝아서 Y존 부각이 있다고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사이즈를 한 사이즈 높였다면 더 예쁘게 착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뱃살을 잘 잡아주지는 못했고 뒷모습은 허벅지가 살짝 울긴 했지만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걸을 때는 역시나 Y존 부각이 있는 편이었고요. 앉았을 땐 뱃살이 볼록 잘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바지를 입고 열심히 걷고 뛰고 나서는 허벅지 안쪽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중청 컬러의 핀턱 반바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방금 보여드린 제품과 비슷한 기장으로 살짝 짧은 편이었고 허리에 밴딩이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타이트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벅지도 그렇고 힙 부분도 그렇고 저한테 여유 없이 딱 맞게 느껴져서 한 사이즈 업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고요. 방금 보여드린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저한테 핀턱이 아주 과하게 여유롭지도 않고 컬러도 짙어서 Y존 부각은 생각보다 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뱃살 부각은 보통 정도라고 느껴졌고요. 뒷모습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걸을 때는 Y존 부각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앉았을 때는 핀턱 바지의 특성상 핀턱이 접히면서 뱃살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바지를 입고 걷고 뛰고 나서는 말려 올라감이 심한 편이었어요. 아마 사이즈가 타이트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생지 소재의 흑청 컬러 반바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허벅지 반 정도의 적당한 기장을 가졌고 허리 밴딩이 없이 나와서 착용감은 보통이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저한테 허리가 살짝 여유있고 허벅지나 힙부분은 적당히 잘 맞았는데 색감이 어두워서 그런지 Y존 부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뱃살 부각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뒷모습도 깔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걸을 때 Y존이 접히긴 하지만 색감도 그렇고 Y존이 살짝 여유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앉았을 때는 제 뱃살을 잡아준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제 뱃살만 볼록 나온 정도였습니다.
이 바지를 입고 열심히 걷고 뛴 이후에는 크게 말려 올라가거나 핏이 달라지는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중천 컬러의 비조 반바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단추로 허리 조절이 가능하게 나온 제품인데 저는 조절 없이 가장 편하게 입었을 때 촬영한 핏입니다. 기장감은 허벅지 반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짧다고 느껴지는 기장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허벅지랑 힙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Y존 주름이 지는 건 있더라고요. 뱃살 부각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편했고 뒷부분도 평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Y존 주름이 지는 건 있었는데 타이트한 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고요. 앉았을 때도 배랑 허벅지에 주름이 지는데 이 부분이 살짝 아쉽게 느껴졌어요. 이 바지를 입고 뛰고 난 후에는 허벅지 안쪽으로 전반적으로 말려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구매할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제품은 두 번째, 세 번째 면바지,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데님 소재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Y존 부각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착용감이 편했는지 핏이 예쁜지를 기준으로 골라본 것이었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당당이들 안녕!